오늘 시장 키워드는 이제 외국인 컴백으로 제가 정해봤는데요. 네. 저는 그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만 하는 맞아요.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누적 순매도를 보다 보니까 5월 한 달간은 물론 뭐 8조 5천억 정도를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역시 4,976억 정도로 순매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6월 달이 되면서 외국인들 포지셔닝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월 달 시작부터 오늘까지 딱 보니까 코스피에서 오히려 5,500억이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1,800억 현재 보니까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보면 달러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1,117원대에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 달러 인덱스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달러가. 그래서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지난 5월 달에 1.7%까지 급등하면서 시장이 발작을 일으켰었는데 지금 1.4%에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지 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FOMC 회의에서 금리에 관련된 멘트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시장이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괜히 뭐 시장을 자극할 만한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역시 뭐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달 코스피 시장을 보면 외국인이 한 8조 원가량 매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6월, 지금 이제 딱 중반이 됐죠. 6천억 원가량 매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컴백했다라는 신호로 어느 정도 읽힐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셨고요. 이제 아마 내일이면 FOMC 회의 결과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내일을 또 한번 시장 주시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업종 키워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업종 키워드는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업종 키워드는 지금 정말 눈이 돌아갈 정도로 빠른 순환매가 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없다는 거거든요. 종목별 춘추 전국 장세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어제는 M&A 쌍방울이 급등하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뭐 백신 관련주, 경기 재개주 쭉 빠졌다가 그러니까 영국이 뭐 백신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 그러니까 여행 항공주가 빠지다가 그다음에 지금 그 캘리포니아와 뉴욕주가 완전히 지금 뭐 오픈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메이저리그 야구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이제 관중의 30%만 입장이 가능했대요. 근데 오늘부터 100%가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고 완전히 마스크를 다 벗은 관중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또 경기 재개와 관련된 주식들이 움직이고 또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IT 부품주들이 움직이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 뭘 사야 되나 이 수많은 거를 내 포트에 다 넣어놔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장세에서 또 그 성장주가 간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동안은 또 그 내수주라든지 경기 방어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성장주가 간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기술주나 이런 것들을 사야 되나 아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는 종목, 저평가된 종목을 잡아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종목을 많이 늘어놓는다고 수익이 많이 나시는 게 아니고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타 3% 5% 수익이 절박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길게 보는 중장기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뭐 정신없는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어떤 섹터의 선택과 집중을 좀 해볼까요? 전문가님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섹터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그걸 다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정해놓고 저는 그러니까 경기 재개와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한 7, 8분 능선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백신 접종률이 뭐 50%를 넘어서고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럴 때는 팔아야 되거든요. 이미 상당히 올라온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그래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재료는 우리 그 내수주 중에서는 대선과 관련된 인맥주 정책주들이 한번 불꽃쇼를 할 것 같고요. 네. 예, 그다음에는 내수 소비재 말고 그다음에 실적이 그 아주 급격하게 호전된 저평가주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이따가 소개할 종목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